A 공장에서 생산되는 과자 한 봉지의 무게는 평균 75g입니다. 표준 편차는 2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과자 한 봉지의 무게를 나한테 뭐라고 줬어요? 정규분포 75에 2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렇게 줬어요. 했을 때 생산되는 과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과자 한 봉지의 무게가 76에서 78 이하일 확률이 궁금합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 무게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76에서 78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당연히 뭘로 바꿀까요? 표준화 시켜서 생각할 거고요. 그죠? 75를 빼고 2로 나눴으니까 1분의 1이 될 거고, 75를 뺄 거고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이 확률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간단하게 싹 그려줍니다. 얘가 0.5가 되고요. 얘가 1.5가 될 텐데 요 부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니까 요거에서 그렇지 요걸 빼면 그냥 그대로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쉽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뭐니 그럼? 이게 몇이야? 뺐더니 얼마야? 3이에요. 이게 온 거 같은데? 4, 3, 3, 2, 빼 얼마야? 7, 1, 4, 0, 0 이렇게 되겠지. 7.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문제는 뭔가 봅시다.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저희가 제일 값을 구해주세요. 아니 이거 안 해도 되겠는데? 안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넘겨요. 3번이 좀 어렵다는데. 3번이 좀 어렵다. 한번 가봅시다. 자,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400이라고 돼 있니? 400까지 보이죠? 네. 40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50의 제곱을 따르게 될 겁니다. 여기 얘가 무게, 얘를 내가 뭘로 본 거야? 사과 한 개의 무게로 바라본 거야. 근데 무게가 440이 이상인 것을 1등급 상품으로 정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100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1등급 사과가 상품이 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어버렸네요.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했어요? 뭐 하고 싶어? 1등급 상품의 개수, 무게가 아니라 1등급 상품의 다시 1등급 상품의 개수를 내가 y라고 놔야 될 것 같고 그 y라고 하는 건 뭘 따르겠니? 이항분포를 따르네요. 그렇죠? 100개를 뽑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1등급이 될 확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1등급이 될 확률은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얻으면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1등급이 될 확률은 무게가 몇이 됐으면 좋겠어? 442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니까 무게가 442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면 걔가 내가 원하는 P가 되고 걔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뭐 해줍니다? 표준화 시켜줍니다. 400 빼니까 42, 또 50분의 42니까 0.5가 되겠어? 84가 되겠다. 오케이? 0.84 이상이니까 0.84 이상은 0.2가 되겠죠. 바로 보이죠? 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0.84라고 했을 때 얘가 0.3이라고 준 거니까 이거 이상은 0.2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구나? 5분의 1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P, Y가 몇 개 이상이래? 24개 이상일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된 건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는 얘를 정규화까지 시켜줍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20에 16, 4의 제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얘를 다시 표준화를 시켜준다면 Z가 뭐가 되겠어? 1 이상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1 이상이 되는 거니까 0.16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 했던 거잖아. 그죠? 자, 다음 4번. 4번은 뭐야? 해야 되겠니? 안 해도 되겠니? 안 해도 되겠죠. 안 되겠죠. 이항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고 그지? 그냥 그거대로 표준화시켜서 풀면 될 것 같아요. 4번 괜찮고요. 5번 가볼까요?
5번에서 알아둬야 되는 개념은 뭐예요? 목표준 편차. X가 뭘 따르고 있구나. X가 뭘 따르고 있구나. 정규분법. 뭔지 모르겠어요. 평균은 뭔지 모르겠고 14의 제곱을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 근데 정규분법을 따른다는 사실은 사실 없었지만 여기서 크기가 몇 자리? 크기가 N자리를 내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정규분법 뭘 따르겠구나. M에 루트 N분의 14. 요거의 제곱을 따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뭐예요? 14예요. 얘가 몇 제곱을 뽑았다? 2가 되죠. 네. 7은 루트 N이 될 겁니다. 이거 약분해주고 넘어가니까 N은 40. 쉬워요. 원래 이게 쉬워요. 열심히 배웠잖아. 그러니까 쉬운 거지. 됐습니다. 다음 6번 가볼까요? 6번은 뭐예요? 얘도 똑같지 뭐. 여기는 얘. 평균 얼마겠어? 무조건 50이지. 얘는 뭐겠어? 루트 100분의 뭐가 되겠어? 루트 100분의 20. 그렇게 되겠죠. 최대 22. 뭐야? 넘어갑니다. 다음. 얘는 뭐야? 아무 몰랐습니다. 어느 지역 잠시만 읽어드릴. 몇 번이죠? 7번. 뭐라고 써있는 거야? 어느 지역의 어느 지역의 1인 가구에 월 식료품 월 식료품 월 식료품 네. 구입비는 그지 월 식료품 구입비는 평균이 15 45 45만 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따르고 있구나. 45에 이게 뭐야? 8이니? 그 8만 8만? 네. 아, 45만 원, 8만 원. 네. 만 원짜리는 뗍시다. 네. 여기 이렇게. 그럼 여기서 몇 명? 16명 추출한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x 바의 분포는 뭐가 되겠어요? 45에 16명이니까 4분의 8. 2의 제곱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표본 평균이 다시 얘 표본 평균 x 바가 뭐가 되고 싶었다는 거야? x 바가 44만 원. 44 이상이고 47 이하가 될 확률을 보여주지. 그럼 바로 그냥 뭐 하면 끝나요? 표준하면 끝나죠. 45 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5가 되겠고요. 여긴 얘도 45 빼면 2니까 2로 나눠주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얘랑 뭐 하면? 더하면 그냥 답이군요. 얼마야 그럼? 0.8235 53? 이파리 다음 8번 가봅시다. 정규분포가 제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 평균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에 대해서 제의 값이 얘의 값이 궁금한데 그러니까 X바의 분포만 알면 끝나는 건데 여긴 얘는 뭐가 되겠어? 50에 2의 제곱 그렇지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궁금한 거니까 표준화 시키면 되는 거죠. P, Z는 마이너스 1에서 Z가 1 사이가 됩니다. 근데 0에서 1 사이가 0.1 사이가 0.4313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2배 해주면 0.6826 됐습니다. 이제 실내 구간 구해달라네. 목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더니 표본 평균이 10이었어요. 그럼 모집단 얘는 어떻게 됩니다? 10 마이너스 몇 퍼센트? 99%인데 99% 2.58로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됐습니다. 얘는 10 더하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됐습니다. 이거 네. 2죠? 네. 그렇죠? 2니까 이거 얼마야? 5.16인가? 10-5.16에서 10+5.16 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15.16이 될 거고요. 여기 뭐가 되겠어요? 4.84 이렇게 하죠. 하나만 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추정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n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 실내분의 길이가 궁금한 거니까 2 곱하기 k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l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첫 번째는. 그죠? 근데 얘는 k가 일단은 뭐겠어? 95%니까 95%가 2라고 줬네요. 그죠? 얘는 2라고 주었고 딴 건 됐죠?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크기가 몇 자리야? 아니 근데 체형을 가지고 있는 거 10일 겁니다. 10? 네. 그래서 뭐 하래? 실내 공간이 이게 1이라는 거야? L이 걸리고 L이야? L이요. L이야? 네. 요건 N 맞고? 네. 요거는 10 맞아? 10 아닐 것 같은데? 10N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기 저것도 상관있어요. 그거 없어요 지금? 제가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16N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6N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인이 얘가 지금 L이라고 준 건데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싶은 거냐면 2 곱하기 99% 실내공간이라고 했으니 K값이 뭐가 되겠어요? 3일 겁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여기는 얘가 뭘로 바뀐 거야? 16N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얘가 이게 얼마니? 4죠. 그죠? 4로 나갑니다. 4분의 3 이렇게 나갈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만큼이 지금 뭐라고 했으니까? L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 형태를 좀 맞춰줄까? 2 하나 곱해주고 여기 얘를 8 이렇게 한번 곱해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되겠어? L이 되겠죠? 네. 됐어? 그러니까 8분의 3 L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구나. 됐습니다. 네. 이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좋아요.